네, 지금은 단기 특강이고요. 19일 2번 하고요. 3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2번이고요. 여기 있는 건 중요한 단어가 우선 나와져 있는데, retroflexion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retroflexion은 반전이라는 내용인데, 여기 전체 내용이 요 반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가서 보시면, unconscious는 무의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conscious는 의식 있는 이라는 말로 쓰이고요. unconscious는 무의식. subconscious는 잠재의식의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전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말하게 돼요. of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명사의 속성이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것을 되돌리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요. 근데 against니까 누구의 반대에게? 자기 자신의 반대에서요. rather than이에요. rather라는 것은 다소 좀이라 그냥 than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뭐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 주변 환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반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안 좋게 어떤 것을 되돌려서 반대로 돌리는 무의식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연결사. 여기 지금 연결사 내용이니까 체크를 여기도 들어갈 수 있을까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will이 안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감각 동사니까 형용사가 들어갔죠? 어떤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습니다. For, 여기서는 because of라고 보시면 되죠. 뭐한것 때문에 not being responsible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For not being responsible. 자, for라는 것은 여기서 because of라고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지금 전치사이기 때문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서 하나의 동사처럼 쓰인 것이고, 전치사에 걸려서 ing가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얘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부사인 not이 꾸며주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다면 이 반전이라는 것은 prevent from ing죠. 여기로 넘어와서 다시 보시면 prevent 목적어 from ing from 대신에 명사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prevent 대신에 this courage pen stop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ing를 못하게 하다. 명사를 못하게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녀가 여기서 요 사람이 her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여성이 어떤 화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요. 자, 그 대신에 그 여자는 이 여성은 castigate니까 자기 자신, 제기 대명사죠?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For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ecause of고요. Not being responsible enough 되어져 있어요. Responsible enough, enough는 부사로 쓰일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들어갑니다. 다시요. 명사 앞에서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서 쓰이고요.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enough가 들어갈 때는 부사로 쓰여서 얘네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충분히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게 되죠. 본질적으로요. 여기서는 정답이 instead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내게 화를 내게 돼요. 대신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반전이라는 것은 solve의 지점 이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면 solve라는 것은 주다, 제공하다, 대접하다, 역할을 하다. 그리고요, serve as라고 쓰이게 되면 play a role as, play a part as, 무엇으로서 역할을 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반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어 기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반대해서요? 무엇에 대항하는 어떤 감정과 어떤 태도죠? 즉, 어떤 사람이 방향을 둘수 없어요. 누구에게? 외부 세계로 방향을 둘수 없는, 방향을 둘수 없는 감정과 그러한 행동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외부 세계로 이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태도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반전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근데 화를 바깥으로 분출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이 뭐 너무 센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그리고 내가 화를 냈을 때내 명성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돌리는 거죠. 그래서 모토라는 말이 있는데 모토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도 모토라고 쓰이죠. 그래서 표어, 주제, 구, 그리고 모토라고 쓰이게 돼요. 여기서는 주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반전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뭐냐면 unto는 누구에게, 누구까지? 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죠. 뭐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을 말하게 돼요. 모든 방어 기제처럼 이러한 반전이라는 것은 주게 되죠. 어떤 목적을 주게 돼요. 어떤 목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어떤 것으로서 목적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 of에 걸려서 reducing, of에 걸려서 avoiding, reducing에 대한 목적어가 risk예요. 그 다음에 avoiding에 대한 목적어가 risk죠. 그러면은 위험을 줄이고 위험을 피하는 목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서도 이 serve가 여기 있는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방어 기제처럼 반전이라는 것도 어떤 목적으로서 어떤 목적을 행해주게 되죠. 우리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반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retroflecting 되어져 있죠. 이렇게 반전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cannot risk interacting 되어져 있어요. risk ing니까 위험을 무릅쓰다. 상호작용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습니다. 그녀의 환경하고요. 어디에? 공격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주변 환경에 있는 환경과 위험하게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를 표출하지 않는 거죠. 화가 어떻게 돼요? 수동태. 표현되지 않고요. 해결되지 않을 때. soon or later. soon이에요. 곧그 화는 예를 네모칸이라고 할게요. 그 화는 turns back against the person. 그 화를 against는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하는 거니까 feeling이 되겠죠. 그러면 그 화를 느끼는 사람과 반대되도록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공격성이라는 것이 표현되지 않고요.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곧그 공격성이라는 것이 그 공격성을 느끼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표현되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 속으로 앓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 때
환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거에 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다시 격하게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 책임감이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 반전이라는 것은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은 충분히 자기 자신이 책임감이 없다는 것 때문에, 즉, 다른 사람의 책임감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지 못했다고 자기 자신에게 책임감을 물으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혼내키게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 반전이라는 것은 방어 기제로서 역할을 하게 돼요. 즉, 어떤 사람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외부 환경으로 어떤 사람이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대한 방어 기제로서 작동하게 되죠. 즉, 이 반전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보다는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다른 방어 기제처럼 반전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행하게 되죠. 그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위험을 줄이고 위험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전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공격적인 방식으로 그녀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상호작용은 하지 않아요.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공격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그러면 공격성이라는 것이 표현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게 되면 조만간 그러한 감정이, 그러한 공격성이 다시 그 사람한테 오게 됩니다. 라는 거죠.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보면, 반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타인에게 화를 내요. 근데 타인에게 화를 못 내고,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는 거죠. 즉, 외부 세계에 표현을 안 하게 돼요. 즉, 이게 나 자신한테 오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욕하고 그런 표현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반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우선 요 부분이죠. 반전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반전의 내용을 또 설명해 주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다시 가서 볼게요. 여기가 가장 핵심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여기 unconscious라는 표현, sharply는 부사로서 turning을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연결사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요. 여기는 요 표현, prevent 목적어 from ing, instead 자기 자신을 책망하니까 제기대명사가 들어갔고요. 여기는 요 표현, enough는 부사로서 앞에 inner responsible을 꾸며주고요. 방어 기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외부 세계로 표현하지 못하는 여기는 direct에 대한 목적어가 feelings or actions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표현해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나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반전이라는 것은 무엇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여기는 어휘, reducing, avoiding, 피하는 것이죠. 됐죠? 그리고는 이때는 공격성이 표현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을 느끼는 사람,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다음에 동사는 못 들어가니까 ing가 들어간다. 그리고 aggression 요거를 봤기 때문에 is 들어간다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표현들 잘 봐주시고요. 특히 요 표현 그리고 여기 있는 enough 들어가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3번입니다. 경험들이 있어요. 우울함,
불안과 같은 이러한 경험은 아마 가지게 되죠. 뿌리가 있을 거예요.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As well as죠. 뭐뿐만 아니라. Biology는 생물, 생물학인데요. 우리 자신의 생명 활동에 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에도 근거를 두고 있을 겁니다. 무엇에 따르면은요?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은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for example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during 전치사 여기까지 가로치면 되겠죠. during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during이라는 것은 뒤에 기간 개념이 들어가면 되고요. for는 동안이라고 쓸때 뒤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되고요. while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죠? 분사 구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많은 조상들은 선택을 하죠. 여기서 our ancestor 이것을 네모 칸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선택을 해요. 사는 것을요. 어디에서 사는 거냐면 거리에. 어느 정도 거리에서 사는 거죠. From home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살게 돼요. Where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를 걸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볼수 있는 집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살게 되는 거죠. Where에서 행사는 오히려 여기 뒤에 있고 얘가 지금 앞으로 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지 않으면 leave 대신에 leave 다음에 there이라고 보시고 여기 where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우리의 선조들은 뭐할 필요가 있었냐면 spot 마주하다, 마주하다 보다. 자, 이쪽으로 빼면. If하고 whether절은 뭐인지 아닌지라고 쓰이고요.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고요. 얘는 명사절로도 쓰이고요. 부사절로도 쓰이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if절이 명사절로 쓰여서요. 우리의 그들의 적들이 were approaching,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라고 보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를 보기 위해서 근처에 음식 때문에 사슴이 있는지, 음식을 찾기 위해서 사슴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필요성이 있어요. 뭐할수 있는? 방어하는 거죠. 그리고 밥을 우리한테 식량을 주는 거죠. 밥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니까 제기대명사 들어가져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요. 우리 자신에게 밥을 먹도록 해줄 수 있는 우리 선조들의 필요성은 동사 얘네는 훨씬 더 중요하게 되죠. More than anything else.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무엇에요?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오실 수도 있죠. Is the most important to 여기서부터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the most important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볼수 없어요. 떨어진 곳에서, 즉 어떤 거리에 대해서 쭉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볼수 없어요. 또는 만약에 그들의 능력, 음식에 대해서 사냥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 inhibit,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inhibit은 금지하다, inhabit, 살다, 거주하다예요. 그래서 금지되어진다면 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이사를 가야 되죠. Move on to 어느 쪽으로 전치사 to move on
이사를 가야 돼요. 다른 장소로요. 어떤 장소냐면 그들의 욕구와 더잘 맞는 장소죠. 그들의 필요성과 더잘 맞는 장소로 옮겨야 돼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this is not possible.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즉,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adapting to 동명사 주어겠죠?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become 다음에 형용사 너무나도 스트레스적이죠. 그러면 집안에서 내부에서의 갈등이 일으키게 돼요. 전체 가족, 친족을 다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cause, 목적어, to 동사원형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가 to 동사원형 하도록 일으키다, 야기하다 라고 되겠죠. 다시 적어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여기에서는 선조들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for example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however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still이라고 들어가도 however고요. yet, rather 그리고 쉼표 다음에 더욱 보통 문장 마지막에 이렇게 쓰이게 되죠. 다 그러나라고 쓰이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울함과 불안감 같은 경험들은 아마 환경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생명 활동에서뿐만 아니라요. 무엇에 따르면?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선조들, 즉, 동굴에 거주하고 있던 시기 동안에 우리의 선조의 많은 사람들은 사는 걸 선택을 했어요. 즉, 우리의 집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그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서요. 그들이 이런 것을 할수 있음, 즉, 떨어진 곳에서 어느 정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살수 있게 된다면, 살수 있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그런 곳에서 살게 된 것이죠. They did this. 살게 이렇게 사는 걸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마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마주하는 게, 무엇을 목격하고 무엇을 보는 게 그들의 적이 다가오고 있는지 아닌지, 또 근처에 사슴이 먹이를 찾기 위해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죠. 적이 오게 되면 뭐 피하든지 미리 공격을 하든지 해야 되고, 사슴이 먹이를 찾기 위해 주변에 있으면 잡아먹어야 되니까 이런 거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필요성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 자신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 이러한 필요성은 그들의 행복, 그들이 잘 사는 것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들이 할수 없어요. 충분히 떨어진 곳에서 살수 없어요. 또는 만약에 그들이 음식을 사냥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 제한되어지고 방해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돼요. 어떤 그들의 이러한 욕구, 이러한 필요성을 더잘 알맞게 맞출 수 있는 장소로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마도 엄청 스트레스적일 거예요. 그리고 집안 내부에서의 싸움이 전체 가족, 전체 친족들을 다 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되죠. be as well as a고요. 여기에서는 be 부분이 강조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얘는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Not only A, but also B고요. 얘가 just로, 얘가 생략되고 뒤로 가서 as well, 얘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출발이 뭐냐면,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생명 활동뿐만 아니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우울함이나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적이 다가오는지 아닌지, 그리고 주변에 먹잇감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러냐면, 요거죠. 요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우리 자신에게 먹이를 주고,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욕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됐죠? 이런 것이 잘 되는 장소로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으면, 만약에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스트레스, 그리고 이동하지 못해서 가족들끼리 싸워서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감이나 우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환경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됐죠? 그래서 이러한 욕구,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우리 자신을 잘밥 먹게 만드는 이러한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무번 이사를 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가능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스트레스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집안에서 서로서로 싸우게 되면서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게이 글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중요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 줄링 들어간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삽입돼서 앞에 있어도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끼워져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관계부사 where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this가 무엇인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to spot에 대한 목적어가 if절이고요. to see에 대한 목적어가 if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be, for, 무엇 때문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먹이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니까 제기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봐주시고요. 여기는 이 of이 두개 구별해 주시고요. 금지하다, 살다. 됐죠? 만약에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should, 알맞는, 더잘 알맞는, where의 비교급 better가 들어갔고요. 더 알맞는 장소로 이동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사를 못 가요. do는 앞에 있는 move on에 대한 대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동명사 주어, 그 환경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엄청나게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우리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면 집안에서 서로서로 많이 먹기 위해서, 더잘 보호받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니까 cause, 목적어, to, 동사원형, 그러다가 다 죽게 되니까 불안감과 우울함과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주변 환경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요때 동굴에서 살았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먹일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게이 사람의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는 요 부분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